오늘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제 테인이도 나오고 하니까 타자들이 좀 잘 쳐가지고 빨리 좀 연패 다 끊고 연승 가겠습니다. 오케이. 힘내고. 에이. 다 하는 자하겠습니다. 가! 자! 이지찬 선수는 자투수가 선발일 때는 선발 출장을 하지 않고 있죠. 왼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좌중간 좌익수 글러브 맞고 튑니다. 2루타까지 가겠는데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2루까지. 구자욱 과감하게 돌렸고 중견수 위치 포착 원행 트랙 앞에서 잡아냅니다. 투아웃 3루 주자 여유있게 태그 김지찬 홈으로 들어옵니다. 높게 보고 높은 존에서 떨어지는 조높이를 치는 겁니다. 오른쪽 1루 세비트를 넘습니다. 주자의 위치 3루 통과 허브로 1루 주자까지 들어오는데요. 들어왔어요. 송구대요. 주자 1루 주자 허브로 던졌습니다.
점수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담장 끝까지 뻗습니다. 자, 이성규 선수는 이제 타기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네. 에서는 충분하게 선발 수업을 받았었고요. 네. 밀어치면서 왼쪽에 떨어뜨립니다. 자, 2루까지 가나요? 김현준 도전합니다. 빠르게 2루까지 들어갑니다. 번트 투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타자 주자를 겨냥합니다. 시프트를 깨뜨립니다. 3번 주자 천천히 홈으로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쳤어요. 저 홈까지. 못쳤어요. 도베이스도 순식간에 홈으로 파고듭니다. 양이지 강백호 덕분에 포수 포지션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오른쪽 또 하나의 장타를 향해 강민호 위치. 오, 2루까지 가나요?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그렇죠. 다른 타고 1, 2간 들어냅니다. 사고 변호 타격 이루스의 글러브를 뚫어냅니다. 들어가야죠. 3루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사고! 맞았나요? 벗어났어요!
두 명 더불어 타자 주자 중간에 걸렸습니다. 3루 주자 왔다 갔다 고개를 돌렸고 김지찬 선수가 상당히 역할을 잘해주고 네. 있어요. 자 다시 3루로 갑니다. 빠졌습니다. 하니까 엄청나네요. 강민호 오늘 쉼 없이 안타를 뽑습니다. 결국 교체가 됐고요. 김여공 때립니다. 왼쪽으로 또 갑니다. 근데요. 또 갔어요.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당시 기아 소속으로 선발 포수 1, 2간 뚫어냅니다. 땅볼 유도 그렇죠. 1루 먼저 상당히 좋은 플레이 네. 현명한 플레이를 해줬어요. 다시 몰아갑니다. 다시 1루로 1루 한참 동안 이어집니다. 결국 태그 아웃. 네, 그 사이 이성규 선수는 홈플레이트를 밟았고
걷어냅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비슷한 코스로 타구를 띄우면서 첫 안타. 해줬었거든요. 네. 참 오늘 믿었던 정복원 선수 파울 타구를 놓쳤던 장면 보셨나요? 차워야죠. 왼쪽 네. 안타. 아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달렸습니다. 네. 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박찬도 작전 코치는 김현준 선수가 우익수 놓쳤습니다. 빠졌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주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주자 2명 홈에 도착합니다. 이기는 경기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지는 경기도 어떻게 네. 이런 과정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높게 떴고 쫓아갑니다. 이병환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최종 점수 21-4 원태인 선수가 오늘 승리 투수 강민호 선수의 결승타. 저거요? 네. 아 저건 봤죠. 봤어요. 아 재밌죠. 전 신기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안에 청춘 창가. 맞아요. 저녁 선물이에요, 저녁 선물. 기분이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되겠군요.